안녕하세요. 보나기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낚시 포인트와 낚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나라겐셋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는 약 한 다섯 군데 정도 제가 즐겨서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해변을 따라서 아주 갯바위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요. 뭐 토톡, 스트라이퍼, 스컵, 블랙시베스 등 다양한 종류의 고기들이 아주 잘 잡히는 곳입니다. 오늘 가는 곳은 해자락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한국말로 하면 위험한 바위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제가 가봤지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할게요. 주차장 끝까지 오시면 이렇게 그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보솔길이 조그맣게 나 있어요. 이쪽을 따라서 갯바위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해자드락의 제일 높은 곳에 서 있는데요. 이것이 오른쪽 큰 모습입니다. 저기 바위에 사람이 있고요. 이쪽에도 사람이 있고요. 왼쪽으로도 보면 바위들이 이렇게 갯바위가 하고 넓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나기입니다. 코나기는 커넥티컷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여기는 나라겐셋에 있는 해자드락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여기서 또 뭐가 잡히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가시죠. 바뀐다. 안녕하세요. 코나기입니다. 첫 스컵 일단 하나 올라왔습니다. 조금 늦게 와서 조금 천천히 좀 나들지 그랬어. 자, 블랙시비스. 네? 나왔어요. 아, 네. 그래도 멀리서 가져오시는 걸 찍으려고요. 저 사람들이 나와야지. 네. 자, 이거는 저 친구들이 잡은 저쪽 친구들이 잡은 라빈입니다. 라빈. 날아갔다. 자, 미끼로서는 그린 크랩입니다. 그린 크랩. 점심 식사 하나 더 건져 왔습니다. 저쪽이 진짜 포인트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더 잘 나와? 아, 일단 노트에서 입장 기분이 얘네 스팟지만 스컵 한 마리 추가요. 이걸 블랙이 하도 입질이 없어서 오징어 미끼로 이게 스컵을 좀 잡고 있습니다. 스컵 한 마리 추가요. 오. 자, 보나기와 코나기 중간 점검 드립니다. 오전 동안 낚시한 조카. 씨 라빈 한 마리, 블랙 시베스 한 마리, 다음에 스컵 네 마리. 네 마리.
6마리 자, 오전 내내 스컵만 나오다가 드디어 타워탁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모둠회, 점심으로 모둠회 나왔습니다. 요게, 요게 토톡이에요, 토톡. 요거 빨간 게 여기 스컵이고요. 여기 아주 새 하얀 게 여기 블랙 시베스입니다. 여기 있는 요 놈이 이제 그 시라빈이에요. 이놈으로 오늘 점심 헤드밥 먹고 또 오후에도 또 계속 잡아 보겠습니다. 톡톡입니다, 톡톡. 제가 그냥 난 거 먹는 게 기가 막힌 거. 이렇게 헤드밥 점심 먹고 오후 4시가 파이팅! 파이팅! 점심 먹는 중에 자 토톡 작은 거 한 13인치 나왔습니다. 방생할게요. 됐어. 여기까지 길이네 봐. 예, 크기도 괜찮네요. 어, 괜찮아. 깊은데. 네. 걸어놓을까요, 그러면? 어, 괜찮아. 그러면 나. 네.
예, 지금 4시 가까워집니다. 오늘은 코네티컷에서 올라온 코나기와 나라겐셋에 와서 해자드로하게 와서 낚시를 했는데 블랙은 토톡은 두 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사이즈가 작아서 놔주고 블랙시베스 두 마리 키퍼 그 다음에 스컵은 다섯 마리 잡아가지고 뭐 해도 먹고 남은 건 집에 가져가고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꼭 블랙피쉬 잡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포인트에서 그러면 만날게요. 안녕. 지금 한 마리 딱 좋은데? 지금 자주 좋은데?